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를 위한 영상이에요. 20대, 30대 여성이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그것도 한국 여자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대, 30대 한국의 여성들이 남자를 볼때 1, 2, 3, 4, 5위 이렇게 쭉 해서 무엇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지를 볼 건데요. 일단, 2만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2030 여자 2만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8살에서부터 23살까지는요, 1위가 얼굴, 2위가 몸매, 3위가 성격, 4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5위가 집안, 6위가 나이인데요. 정말 생각보다 1위, 얼굴을 보는 게요, 36.5%나 굉장히 많이 얼굴을 보고요. 몸매가 34.35% 정도가 되니까, 얼굴하고 몸매가 거의 70%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어린 나이의 여성들은 얼굴과 몸매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3위가 성격인데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4위가 능력인데요. 이때는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4.7%밖에 되지 않거든요. 뭐 집안도 3.36, 나이가 1.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는요. 얼굴과 몸매가 최고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 그렇다면 24살에서부터 29살까지는 어떨까? 1위가 몸매. 2위가 얼굴, 3위가 성격, 4위가 능력, 5위가 집안, 6위가 나이인데요. 몸매가 36%에서 29%로 좀 줄었고요. 2위가 얼굴이 27%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몸매가 차지하는 순위가 높기는 하지만 순위가 10대 때보다는 70%에서 20대가 되니까 한55%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3위가 성격인데요. 22.4%. 4위가 능력입니다. 14.3%가 차지했는데 중요한 건 능력의 비율이 좀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위가 집안이 4%, 그리고 6위가 나이 2.59%.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는요. 집안이나 나이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몸매나 얼굴이 괜찮다면 나이 상관없이 만난다. 그만큼 주변에 동갑내기 남자들이 외모되고 몸매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30대, 40대는 어떨까? 1위가 능력입니다. 24.35%고요. 2위가 얼굴이었어요. 아무리 능력 하지만 결국은 외모를 안 보지 못한다. 그래서 2위가 얼굴인데 22.86%, 3위가 성격인데 21.86%, 그래서 능력, 얼굴, 성격, 몸매가 다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미묘하게 차이 있을 뿐이지, 얼굴, 능력, 성격, 몸매의 비율이 거의 비등비등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얼굴이 좀 못났어도 성격이 좋던가, 능력이 좀 뛰어나면 얼굴을 좀덜 본다던가, 이래서 능력, 얼굴, 성격, 몸매가 85%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5위가 나이가 돼요, 이제. 5%밖에 안 되고요. 6위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나이하고 집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여자 중 4%밖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능력이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40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조건 1위가 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굴, 성격, 능력, 몸매 중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상대적으로 남자의 외모를 덜 보게 되고 성격이나 능력을 좀더 많이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덜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 결혼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면 외모 관리 하셔야 되고, 능력이라는 건 사실 각자의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은 그릇대로 만나지만, 여자들이 외모를 전혀 안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몸매 관리도 좀 하시고, 그리고 좀더 젊게 사시면서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30대, 40대가 좀더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왜? 능력은 나이 먹을수록 점점 괜찮아지기 때문에 외모 관리만 조금 하신다면, 연애하는 데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